자, 뭐 대부분의 사건들 주어 hold 동사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왔으니까 문장력을 써 원 먹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 전치사 열고 닫고 v1 sc1 전치사 열고 닫고 여기까지 돼야 되겠네,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된 게 아니고 이걸 철저할 수 있어야지. 대부분의 사건들은 갖는다, 몇몇의 불확실성을. 왜냐하면 이제 약 정보의 아주 작은 양만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어떤 시간에 있어서. 그러잖아. 이게 내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내가 파악하고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게 제한적이니까. 그지?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S, 그 다음에 부사, 내가 V, O, 2 열고 닫고. 이러한 갭을 메우기 위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정보 찾기는 중요한 대응 전략이다. 그 다음에 얘가 문장 연결사 1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뒷내용을 예상할 수가 있겠네. 뭔가 뒤집어질 거야. 그지? 정게 뭐야, 여기서? important라는 positive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야, 약간 마이너스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봐봐. 여기서 이 글의 핵심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여기서 for example를 나타내는 예시의 생략을 볼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예시하고 역접은 최근에 생략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글의 핵심을 너희들이 이미 이걸 읽었을 거니까, 어? 닥터 예시 첫 번째, 슈퍼바이저 예시 두 번째, 그 다음에 10대가 예시 세 번째 나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건 거의 공식이야. 봐봐. 여기서 글쓰기에서 생각해봐라. 지금 이 문장, 지금 우리가 보는 obtaining information is also time dependent, 여기가 뭐야? 역접의 뒷문장이면서 동시에 뭐야? 예시의 앞문장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200%짜리야. 그럼 뭐야? 여기는 반드시 주제가 될 거라고. 근데 최근에는 거의 공식이지. 주제가 나왔어. 그 다음에 예시가 떴어. 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오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주제의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 있다버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걸 이용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걸 메우면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사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타임 디펜던트, 이건 다 알아, 누구나. 시간 의존적이다. 근데 이게 영어를 한국어로는 바꾸는데 저 시간 의존적, 타임 디펜던트 이 단어가 이게 의미 이해가 깨끗하게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때 우리는 뭘 이용하면 돼? 이 예시 세 개를 이용하면 되지. 그러면 적어도 28번을 제대로 너희들이 읽었다면 뭐가 느껴졌어야 돼? 여기서는 아, 주제가 떴고 정보 찾기라는 것은 타임 디펜던트 하다는 주제가 떴고, 그 다음에 포 이그샘플을 나타내는 예시가 생략돼 있고, 예시가 하나, 둘, 셋이 나오고, 여기는 의사, 여기는 관리자, 그 다음에 여기는 10대, 이게 뜬다는 거지. 근데 좀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 10대가, 이 10대가 내용이 와닿지가 않는 걸 느껴야 돼. 이게 핵심이야. 그럼 생각해봐. 예시가 두 개 이상 나왔으면 이 예시가 두 개 이상 나올 때 얘들은 전부 다 뭐야? 이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내용이 같겠지. 주제 하나, 예시 세 개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시가 두 개 이상 나왔는데 하나를 모르겠다. 그럼 뭐 얘를 버려도 되지. 왜? 요게 확실하게 드러나거든, 이 의사 경우가.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얘도 맞추고 얘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주제를 맞출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지? 뭔 말인지. 예시가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하나, 두 개가 어렵다 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가 주제라는 게 확실하지. 왜? 역접 뒷문장이면서 예시 앞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타임 디펜던트 하다는 거야. 시간 의존적이라는 거야. 자, 예시를 통해서 가보면 의사는 S, does not know, V. 그 다음에 병렬로서 what하고 what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이것도 고쳐야 될 부분인데, 뭔 말이냐면 지금 분명히 여기서 여기는 what 의문사 구고 여기는 의문사 절이야. 그러면 이게 문법적으로는 원래 틀려. 왜냐하면 병렬이기 때문에 왼쪽이 구면 오른쪽도 구고 왼쪽이 절이면 오른쪽도 절해야지. 즉 이런 문장인 거지.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And when I should do.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이 원래는 틀려.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
여기는 when, to, do로 바뀌어야 된다고. 의문사구, 의문사구 이렇게. 근데 해석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거든. 근데 문법적으로는 틀리다는 거지. 근데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뭐야? 독해잖아. 문법적인 시각을 문법 문제만 넣어야지 모든 걸 다 넣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치?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야, 실제로는. 자, 그러면 의사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무엇을 예상할지 또는 무엇이 발견될지. 내가 저게 왼팔이 저려요. 그래서 내가 뭐 피검사를 받았어. 근데 피검사 결과가 나오기 2시간 후까지는 뭐야? 의사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까 그 원인을. 그러니까 뭐야? 타임 디펜던트 하다는 거지. 의사가 나에 대한 어떤 건강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피검사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이 이시 뭐겠냐? 이세 다섯 가지 용법 불러봐 너. 감각과 비대잖아. 그럼 감각과 비대 중에서 얘는 뭐겠냐? 비인칭 주어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걸로 봐야 돼. 알겠잖아. 그러니까 얘가 S, 얘가 V, 얘가 SC가 되는 거지. 알잖아. 시간을 나타내는 느낌인 거지. 이제 여기서는 대명사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것은 아마도 며칠이 걸릴 것이다. Before, 몸무게 전에 테스트 결과가 V1, SC1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두 번째 얘기가 나오네. 여기서 이 예시의 느낌을 느껴야 되는 게 지문을 읽을 때 문장 하나하나 읽기 급급하면 안 된다니까? 전체를 갖다 자꾸 맥락 속에서 전체에서 볼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자, 그러면 그 관리자는 여기서 예시 1 떴고 예시 2가 떴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예시라는 건 어떤 특정 인물, 특정 사건, 특정 시대 등이 나온다 했잖아. 자, 그 관리자는 V, 얘가 S,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아무것도. 여기서 until은 전치사야. 왜? 뒤에 동사가 안 떴으니까. until이나 before나 after나 이런 건 뭐야? 전치사 겸 접속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선생님 여기서 before는 여기서는 접속사였잖아. 왜?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until은 뒤에 동사가 없으니까 전치사 처리해.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갑자기 학원에서 누군가 학원 원장이 예를 들면 송 선생님 저 좀 봐요. 그럼 뭐야? 되게 불편한 거지. 아, 저 선생님 나한테 무슨 소리 하려고. 아니면 학원 원장이 오더니 우리 학원 오늘 상황이 어려워서 긴급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뭔가 좋은 얘기 하겠어? 안 좋은 얘기 하겠지. 그렇잖아. 근데 뭐야? 한 3시간 뒤에 안 돼. 그럼 답답하지. 그렇잖아. 그 미팅이 열리기 전까지 선생님들께 내가 무슨 짓 잘못을 저질렀나? 막 이런 게 자기가 잘못된 게 다 떠오른다고. 그렇잖아. 그러면 미팅이 열릴 때까지 어느 것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대시 받는 건 여기선 대명사야. 앞 문장을 받는 거야. 즉, 그 관리자가 미팅이 시작, 모임이 시작, 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어느 것도 알려주지 않는 거. 그것은 줄 것이다. 너에게 적어도 한 시간을. 이걸 잘 못 친 애도 있어. IODO야, 여기서는. 그지? 어떤 걱정하거나 너 자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지. 한 시간 뒤에 회의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시인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 사실은. 세 번째 예시인데 자 여기가 이제 10대가 세 번째 예시가 떴는데 S 그 다음에 여기가 B인데 이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물론 정을 따지면 이것도 부사고 오고 전치사 열고 닫고 자 이것도 뭐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면 지금 브라이언이 저 카메라를 부식을 뻔했잖아 그럼 내가 와갖고 야 카메라 왜 이래 내가 그랬어 야 카메라 무슨 일이 있냐 그랬을 때 제이슨이 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얘가 10대잖아 얘가 뭐라 그래? 봐봐 10대들은 말로써 전달할 수 있다 단지 부분 조각들을 무엇의 전체 그림에 그러니까 현준이가 가방을 뒤에 놨고 카메라가 제가 잡았고 카메라가 심하게 떨어질 뻔 뭐 이렇게 정보는 예를 들면 기승전결 있게 드는 게 아니고 조각만 던지는 거지 카메라가 잠깐 이렇게 현준이가 가방을 뒤에 던지다가 그 가방에 카메라가 맞아서 카메라가 넘어질 뻔했고 그런데 제가 그걸 잡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기승전결 전체 토탈 픽처를 말해야 되는데 그냥 가방에 부딪혔나? 뭐 이런 이상한 소리 조각만 던져 그냥 가방을 뒤에 놨어요. 뭐 이런 그 전체 이야기의 부분만을 전달한다는 거지. 따라서 뭐야? 얘가 브라이언이 한 말을 그 조각들을 전체를 이어서 하나의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로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또 이것도 타임 디펜던트하다. 그 말이야. 근데 과연 시험장에서 이걸 읽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지. 불가능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분명히 여기가 역접 뒷문장이면서 예시 앞문장이니까 여기가 주제인데 예시가 세 개가 떴으니까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알아도 맞출 수 있겠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러겠잖아. 의사하고 관리자하고 10대가 예시로 나왔으니까 10대를 몰라도 의사하고 관리자로 그냥 쳐내면 된다고. 여기가 해석이 안 되면. 뭐면 알겠지. 시험장에서는 그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야.
Meanwhile, 그제 자 이제 그 이 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잖아 정신 상태라는 것은 작동을 해. 여기서 이제 과한 표현이 나왔어. Work, overtime, 알 필요 없어 이건. 이건 안 해도 돼. 뭐뭐 하느라 초과 근무를 하다 이런 말이 돼. 뭐뭐 하느라 초과 근무를 하다 이런 말이지. 즉 내가 그냥 브라이언이 말만 제대로 했으면 1분이면 알아먹을 일을 얘가 말을 이상해갖고 그걸 갖다 완전히 이해하는데 한 5분이 걸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심리 상태가 초과 근무를 한 거야. 뭐뭐 하느라 전체 그림을 그리느라. 무엇에 대한 전체 그림?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느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난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야. S. 그 다음에 세 가지 처리 과정인데 그걸 뭐라 했어 이 사람은? Assigning meaning. 그 다음에 filling in gaps and seeking information.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의미 부여. 그 다음에 그 간극을 메우기. 그 다음에 정보 찾기인데 예를 들면 현준이가 제이슨이 어제 여자친구랑 그제 학원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그제 그걸 하다가 이제 그 엄마한테 걸렸잖아. 엄마한테 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집단에는 10시에 걸리고 속상하니까 술 한잔하고 1시쯤 들어간 거야. 이때 엄마가 이제 딱 들어갔더니 더 놀다 오지 뭐 이렇게 한 거야. 더 놀다 오지 왜 일찍 왔어? 이렇게 한 거지. 그랬을 때 이제 뭐야?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이 더 놀다 오지에다가 과연 이게 진짜 더 놀다 오란 말인가? 내가 오늘 그냥 공부 안 한 김에 더 놀다 오란 말인지. 그러잖아. 그랬는데 이제 현 브라이언이 동생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왜? 뭐 이상하다. 내가 한시 왔으면 엄마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엄마의 말과 그 의미 사이에 뭔가 갭이 있는 것 같잖아. 하고 물어봤더니 형 엄마 엄청 화났어. 뭐 이렇게 이제 뭐야? 현성이가 말을 해주겠지. 그럼 뭐야 이제 아 요 말에 갭이 있는 거지 지금. 실제 엄마가 한 말하고 엄마의 실제 심리 상태 사이의 갭이. 그래서 뭐야? 완전하게 이제 정보를 찾아낸 거지. 이런 세 가지 처리 과정이라는 것은 계속된다. 그 다음에 in cycles. 이건 뭐야? 주기적으로 이런 거야. 계속 이 과정을 계속 겪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걸 갖다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야, 죽여버릴 거야 진짜. 모든 문장은 SV인데 우리는 무조건 모든 문장을 SV로 읽으면 되는데 VS로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여기에 도치의 시그널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 그래도 그 도치의 시그널 갖다 도키 출제 포인트에서 다 했잖아. 뭐야? 부유만 가방 부모모가 아니야. 부정어, 준부정어, 유, 유도부사, 델, 만, 온리잖아. 그 시그널이 여기 떴잖아.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뭐야? 아, 온리가 문두에 나왔으니까 VS가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예상을 했어야지. 그러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얘가 문장력이 있어. 원, S, V. 그 다음에 여기서 F까지가 O. 물론 이게 병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절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 받는 건 더 마인드겠지. 얘가 S. 그 다음에 얘가 V인데 이게 도치된 거지, 앞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O. 그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정법으로서. 이렇게 칠 수 있었어야지. 자, 됐지? 여기서 이 온이라는 도치의 시그널을 놓치는 건 지금 이론이 이해가 안 된 거야, 정확히. 그치? 우리 배웠잖아. 문두에 온리가 나오면 당연히 의심했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직독을 갖다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어도 이 글을 갖다 읽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아, 앞에서 무슨 주제를 나타내는 타임 디펜던트가 떴다. 근데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다. 근데 뒤에 예시가 생략된 닥터하고 이게 떴다, 세 가지가. 근데 결국 나는 이 말도 잘 모르겠다. 이것도 잘 모르겠다. 이건 좀 알겠다. 근데 이건 정확히 알겠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이거 하나로 이것도 맞춰내고 이것도 맞춰내고 이것도 맞춰낸다고 봐야 돼, 실제로는. 의사 하나로. 그렇잖아.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 문장에서. 그치? 항상 글을 읽을 때는 너무 문장 문장에 매몰되면 안 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지. 자, 해보자. 빨간 불빛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들은 가진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왜냐하면 단지 작은 양의 정보만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는다. 데이터를. 못막기 위해서 이러한 갭을 메우기 위해서. 정보 찾기라는 것은 중요한 대응 전략이다. 그러나 여기서 반응이 있었어야지. 뭔가 뒤에 중요한 말이 뜰 거고. 그러나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또한 뭐다? 시간 의존적이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뒤에서 이해가 되는 거지. 즉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정보를 찾는 건. 정보를 찾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야.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야. 그러나 뭐다?
타임 디펜던트, 시간 소모가 많다. 그거에 대한 예시로 써? 의사, 슈퍼바이저, 그 다음 10대 같은 거지. 자, 의사는, 그지? 모른다. 무엇을 예상해야 될지 또는 무엇이 발견될지를. 그것은 며칠이 될 수 있다. 못마기 전에 테스트 결과가 이용 가능하기 전에, 얻기 전에. 자, 관리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말해주지 않을 수 있다.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언제까지?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요 대시 받는 건 안문장. 관리자가 그렇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줄 것이다. 너에게 무엇을? 적어도 한 시간을. 어떤 한 시간이냐면, 너 스스로 걱정하거나 짜증나게 할 수 있는. 10대들은 말로 전달할 수 있다. 단지 부분과 조각만을. 무엇에? 전체 그림에. 그 동안에, 그러니까 그 브라이언이 아까 카메라의 사고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주는 그 동안에 뭐야 나는? 내 정신 상태는 1분이면 알아먹을걸? 5분 동안 초과 근무를 하는 거지. 못마기 위해서 그 전체의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무엇이 과연 발생했었고 과연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에 대한. 자, 그 세 가지 처리 과정. 이제 하이픈이 떴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네. 의미를 부여하고 그 틈을 메우고 그 다음에 정보를 찾는 세 가지 처리 과정은 계속된다. 주기적으로. 자, 단지 못말 때만 온 일을 보는 순간 아 도취의 시그널 이걸 예상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자, 단지 못말 때 그 심리 상태가 얻어냈어. 무엇을? 만족스러운 평가와 통합을 얻어냈을 때만 비로소 그때만 뭐다? 그 심리 상태 마음은 멈춘다. 그것의 노력을. 어떤 노력?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러잖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